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직접 만든 요 김치 볶음밥이고요. 요거는 이것도 만들었죠. 냉이 된장국, 냉이랑 감자 넣은 거. 그리고 요거는 감자 조림, 요거 김치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방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기대가 됩니다. 일단 요거를 밥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거의 한세 그릇 정도. 지금 한 쌓여 있어 막 밥이. 야, 다 같이. 아, 맛있겠죠? 얼굴 색이 좀 그네. 영영 맞았는데. 맛있다. 냉이 된장국도. 이 된장국은요, 그냥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어요. 잘 됐네. 감자 조림. 아, 너무 맛있네. 여러분들, 오늘은 김치볶음에 김치볶음밥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아,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 맛있다. 오늘은 오전에는 좀 춥다가 오후엔 덥더라고요. 자, 이제 비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제 완전 더워지겠지? 아, 중국산 거 없네요. 아, 당근이 많고요. 아, 근데 밥을 좀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모르죠. 쌓여있어 밥이. 지금 밥 먹었는데 좀 배부른데. 맞다. 아,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이게, 예, 제가 비비크림을 아까 잘못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예, 비비크림을 제가 바꿨거든요. 근데 비비크림 원래 바르던 비비크림 생각해서 똑같은 양으로 발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꾼 거는 훨씬 더 조금만 발라도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엉망인데. 방송할 때 이제 비비크림 바르는데 이렇게 떡칠을 안 하는데 또 바르고 보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다시 씻을 수도 없고. 일단 이렇게 최대한 닦았는데 내일은 진짜 조금 발라가지고 자연스럽게.
맛있네. 뭐 볶는 것도 다잘 됐고 다잘 됐고. 아, 그래요? 김치볶음밥? 김치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혼자 살면 느끼는 건데, 뭐 집에 뭐 반찬 없으면 그냥 김치 볶아 먹어도 되고 끓여 먹어도 되고. 그럼 다 먹겠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한 공기 정도? 근데, 오늘 진짜 밥, 세 공기 넘게 했네요. 생각보다 많이 했네, 제가.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죠, 여러분들. 내일은 라이브를 하고. 일요일은 라이브를 쉬고. 근데 내일부터 또 이제 영상 편집도 해야 돼가지고. 이번 주는 바빴던 게 이제 블로그도 하잖아요. 좀 이번 주 블로그 위주로 좀 활동할 거냐? 그래갖고 물론 메인은 유튜브인데 블로그가 너무 잘 돼가지고 블로그 좀 활동을 좀 하느라. 하여튼, 요즘 바빴어요. 된장국 진짜 맛있다. 잘 됐어. 너무 잘 됐어요, 오늘.
맛있다. 당원인지. 물물 아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트림 나와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